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IAEA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일본 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IAEA 보고서는 객관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핵물질 오염수는 이번 한 차례 방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전국 어업연합은 방류에 반대하고 있고 인근현인 미야자키현 지사도 땅에 묻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우리 해역에 있는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 21개 지역에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41차례나 고장났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감시기는 전력 공급이 끊겨서 14일 동안 작동이 멈췄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정부는 해수 방사능 감시 체계를 재점검하고 그 결과와 함께 이 기능을 더 보강할 수 있는 방안까지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핵물질 오염수에 대비한 위기 대응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 해역에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5월까지 매뉴얼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 묻습니다. 한국이 WTO에서 일본에 승소한 이유는 장소의 위험성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위험성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방류를 찬성하게 되면 과연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할 명분을 지킬 수 있을지 묻습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특히 후쿠시마 어협은 방사능 물질이 방류되더라도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항의하는 의미로 30년 동안 그 이상 어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수산물이 잡힐 것이고 우리가 수입하게 되면 그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이 세 가지 질문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고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보고하길 거듭 요구합니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의 헌법적 지위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이 헌법 7조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있었습니다. 복지부동이나 공직기강 확립, 사정정국 이런 말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국정운영의 동반자이지 척결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에 맞춰서 적극 행정을 펴라고 공직사회를 독려할 수는 있지만 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공직자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는 있지만 위협적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을 흔드는 방식은 공직사회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정권의 불행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불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것이 통일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정원은 국정원의 역할을, 국방부는 국방부의 역할을, 통일부는 통일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정신과 방향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화를 본격화했고 일본도 미묘한 변화의 흐름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는 변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할 당사자는 우리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닙니다. 통일지원부입니다. 통일준비부입니다. 이 정부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